데일리카 임상현 기자 아우디가 2019 LA 오토쇼를 통해 이트론 스포트백과 고성능 RS Q8 등 월드 프리미어 2종을 공개한다. 15일 아우디는 미국 LA에서 열리는 2019 LA 오토쇼를 통해 쿠프형 전기 SUV 이트론 스포트백과 고성능 SUV RS Q8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출시에 앞서 이날 공개된 이트론 스포트백 티저 이미지는 매트릭스 LED로 불리는 아우디의 최신 전면 램프의 디자인을 보여준다. 디지털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디지털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로 불리는 새로운 전면 램프는 100만 개의 마이크로 크기의 거울을 사용해 전방 시야를 밝히며 아우디의 최신 조명 기술이 대거 투입된 새로운 조명 시스템이다. 이트론 스포트백은 지난 2017 상하이에서 공개된 이트론 스포트백 콘셉트를 통해 쿠프형 전기 SUV의 출시를 암시했다. 기존 이트론을 기반으로 쿠페 형태의 디자인을 더한 이트론 스포트백은 동일한 파워 드레인을 탑재해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앞뒤에 각각 탑재된 이 모터는 2.5톤에 달하는 차체를 불과 5.7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시킬 수 있다. 여기에 다양한 주행 모드와 다이내믹 컨트롤의 구성에 따라 모터의 토크 제어가 가능하다. 이트론 스포트백은 WLTP 측정법에 따라 약 400km의 주행거리를 지니며 현재 이트론이 생산되는 벨기에 브뤼셀 공장에서 함께 생산된다. 아우디는 이트론 스포트백 외 고성능 플래그십 SUV RS Q8도 LA 오토쇼를 통해 최초로 공개한다. 아우디 RS Q8에 탑재되는 파워 드레인은 RS6 및 포르쉐 파나메라, 람보르기니 우루스 등에 탑재된 엔진과 동일한 사양으로 VA4 영트윈 터보로 최고 출력 600마력, 최대 토크 81kgfm의 힘을 발휘한다. 특히 고성능 SUV이지만 48V 전기 시스템을 기반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여 높은 에너지 효율성 또한 자랑한다. 더불어 부분 부하 및 저속 주행 중 실린더 비활성화 실린더 딕티베이션을 통해 주행 상황에 따라 실린더 일부만 연료를 분사하여 효율성을 더욱 높여준다. 아우디 RS Q8은